안녕하세요. 이웃집 모시입니다. 지금 도돈고에 동굴이라고 떠 있는데 어떻게 가야 되나 보고 있어요. 이쪽 문 잠긴 것 같고 저쪽도 잠긴 것 같고 여기 좀 열려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일단은 오른쪽으로 먼저 갈까 합니다. 바닥이 용암이라고 하네요. 저 앞에 레이저를 쏠 테니 혼능. 아이고 오고. 용암치곤 데미지가 별로 안 달았습니다. 사다리 좀 올라가 줄래? 사다리 타고 올라왔고요. 일단 폭탄 꽃을 들고 던져. 왜 안 던지고. 버튼을 바꿔놨는데 잘못 눌렀네요. 됐다. 폭탄으로 처리하면은 깔끔해지고 그 다음에 여기 앞이랑 좀 멀었나 보네요. 그나저나 한 칸 반이나 덜었네. 여기 다시 좀 먼가요? 열렸다. 다음에 이쪽 좀 뭔가 멀어 보이긴 하는데 열렸습니다. 그러면은 열린데 잠깐 가보죠. 필요없는 지커스톤이고 저기 박쥐가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이쪽은 다른 지역 뭔가 귀여운게 귀여우고 있습니다. 보기엔 귀여운데 아이고 두 칸 남았네요. 딱 봐도 스위치가 계속 눌러야 되는 스위치 같으니 석상을 움직이고 있고요. 스위치를 눌러서 문을 열었습니다. 나비가 뭐가 있다고 알려주네요. 하트다. 하트를 많이 주는 게 역시 죽지 말라고 하트를 주는 것 같고요. 문이 잠겼는데 왼쪽이랑 오른쪽에 도마뱀이 나타났습니다. 뭐야 왜 이렇게 잘 때려. 도망가네요. 이걸로 공격이 가능했다니. 하트가 한 칸 줄어 있습니다. 왠지 이 녀석이 오는 느낌인데 역시 나왔네. 아이고 벌써 또 몇 대를 맞은 거야. 더럽게 안 맞네요. 잡았습니다. 한 마리 더 있죠?
화면에다 포인트라도 찍어놔야 되나? 두 마리 다 잡았고요. 앞쪽에 문이 열렸는데 이쪽에 뭐가 있나? 가보죠. 별거 없네요. 기껏 항아리인데 어느새 루피가 가득 찼습니다. 다음 방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여기도 폭탄을 열려는 데 같은데 여기 옆에 폭탄이 있네요. 이거 안 죽니? 자, 여긴 것 같은데. 일단 지도가 없으니까 굴러 다니고 있습니다. 취소 눌렀는데 샀어요. 근데 뭐 지금 루피가 가득 찼으니까 나쁘진 않습니다. 이 녀석은 뭐지? 죽질 않네요. 폭탄을 만들어 틀고 안 죽나? 꼬리 쪽이 약점인 것 같습니다. 죽었다. 여기 뭐 몬스터들이 죽기만 하면 폭발을 일으키는 무서운 곳이네요. 아, 여기 불 붙이는 거. 그래서 데크 가지를 팔고 있었나 봅니다. 꼬리, 꼬리. 꼬리, 꼬리. 안 죽었네. 죽었다. 그나저나 불이 어디 숨어 있을까요? 이 녀석 분노의 칼질을 받아라. 입구에 있네요. 불. 참고로 지금 들고 있는 방패는 불에 타는 방패라. 터지겠다. 불 붙으면 다시 사야 돼요. 자, 불을 여기 붙여주고 다시 불러서 여기 붙여주고 여기 붙여주고 뭐 또 있나? 아, 여기 붙여놨던 것 같은데 꺼진 건가요? 꺼졌네. 그러면은 하나 두 개, 여기 세 개 또 있나요? 없는데. 뭔 차인지 모르겠지만 문이 열렸어요. 앞에 딱 봐도 스위치가 문 열은 곳. 맞네요. 왜 떨어져? 떨어지지 마.
옆에 살아나 있죠? 이번에는 여기 넘어서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쳐다볼 텐데, 빨리 뛰어넘어가야죠. 폭탄 꽃을 만들까요? 들어주지 않으렴? 그리고 여기다 대충 던져놓고, 좀먼것 같아요. 한번더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뭔가 보네요. 아, 아니구나. 집중을 하고 눌렀더니 해상도가 고만고만해서 벽인 줄 알았더니 아니었네요. 지도를 얻었고요. 이쪽 뒤쪽이 열려 있었던 것 같은데. 넌뭘 파니? 이미 있는데. 비 버튼이 취소인 줄 알았는데, 취소가 안될 수도 있네요. 딱 봐도 폭탄을 이용하는 것 같고요. 여기 대충 넣어놓고 옆이나 구경하죠. 연쇄 폭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기도 황금 거미가 있습니다. 소리가 나거든요. 꽤 많이 놀랐나? 아무튼 요거 내려놓고요. 거미 찾으러 한번 가보죠. 소리는 났는데, 안 보이네요. 어디 있나? 일단 여기 열었으니까 들어가 보자. 보스전인가? 움직인다. 폭탄으로 폭탄 좀 집어라. 이렇게 빨리 움직여. 제자리로 돌아가는 게 멀리서 던져주면 죽지 않을까요? 데미지를 입긴 입었네요. 근데 지금 하트가 두 칸밖에 안 남았습니다. 긴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다가오고 있고. 죽었나 본데요? 문도 열렸고, 보물상자인가? 나침반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역시네요. 일단 다시 밖에 나가서 계단을 올라가 보죠. 그나저나 거미 소리가 났는데
반대쪽에는 올라가기가 힘들어서 그것보다 찾기 귀찮아서 안 찾았는데 여기 뭐 적도 없고 한번 훑어보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안 보이네요. 하트 하트 어 나왔다. 황금인 줄 알았는데 그냥 검이네요. 실망. 근데 이 위에 있네요. 두대 내려와. 자, 요쪽에도 항아리가 있겠죠? 어, 있다. 하트를 노리고 있습니다. 루피는 지갑을 늘리지 않는 이상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중간 보스 느낌의 방에 도착했는데 중간 보스는 아니었고요. 과연 이 박쥐를 잡을 수 있을까요? 어, 나비가 있으니 잡긴 쉽네요. 그냥 비석인 것 같으니 앞으로 좀 당길게요. 움직이는 비석인 줄 알았는데 내리면 올라오나? 여기가 들어온 곳이고 이쪽이 옆방? 어, 그냥 2층으로 넘어온 거네요. 그러잖아 이제. 어, 풀떼기. 왜 열매도 안 주, 열매를 안 주죠? 소용이 없는데. 왜 이렇게 높아 보여? 점프. 아, 좀 그래픽이 이상하게 깨지네요. 바닥에 덫이 보이니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여기로 떨어지면 되겠죠. 화면에 또 가리네요. 필요한 건 폭탄. 어, 여기 보물 상자도 있습니다. 이란. 제가 돌리는 거 아니고 그냥 돌아가는 거라 은근히 불편하네요. 이번엔 좀 오래 들고 있다가 던졌는데 그래도 늦게 터지네요. 오, 이쯤? 아이고, 떨어지자마자 터졌습니다. 안 들어. 깜빡깜빡깜빡깜빡깜빡깜빡. 어, 열렸습니다. 지금 여기 맵에 보물상자 하나 더 있으니까 한번 노려보죠. 어, 올라갈 수 있네.
시야 또 얻었습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요 옆쪽 이 위쪽이죠. 저기 돌아서 나가는 걸로 보이니까 일단 들어갈게요. 왜 주나 했는데 요 맞추라고 준것 같습니다. 예전에 할 때는 모니터에 점을 표시해놓고 했던 느낌인데, TV에다가 하기는, 왜 이래? 안 보여. 그래서 고민 중입니다. 붙여야 되나? 안 맞아도 되는데 맞아버렸습니다. 또 더. 의자들이 또 나타났고요. 한대또 맞았네. 두대 치고 도망가고. 그럼 저 앞에 있는 애가 또 오겠죠. 떨어질 뻔했습니다. 또 도망가네. 귀찮은 녀석들 같으냐고. 아이고, 독한. 그래도 한 놈이 하트를 주시고 가셔서. 맞아라. 한 대도 이런 한 대씩 주고받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별거 없어 보이긴 한데 너머는 가보죠. 진짜 별거 없네요. 그래도 하트는 있으니까 하트 먹었고요. 그나저나 중간 보스까지는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갈 길이 멀었나 보네요. 뭔가 데자뷰를 느끼고 있는 방이고요. 맞았다. 이렇게 되면 애매한데. 여기 있습니다. 타이머였었나 본데요. 너무 느긋하게 했나 봅니다. 방패도 없고 열매도 없고. 열매가 없어서 진행을 안 될 것 같은데 다시 좀 뒤에 가서 항아리 좀 깨야 될 것 같습니다. 뭐지? 주먹이 이상한데 되는 느낌인데 또 안 주네. 뿔떼기다. 6개 얻었고요. 여기서 하나 쓰고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좀더 구하긴 해야 되는데. 이쪽에 없었나? 이 끝에 풀이 있네요. 그러면은 11개? 녀석 하나가 있었나? 한번 얻을 때마다 5개씩 늘어가나, 뭐야. 여긴 다행히 한 번에 됐고요. 화면이 또. 자, 옆방 넘어왔습니다. 아까 처리해서 그냥 바로 넘어가면 되고요. 타이머가 있는 것 같으니까 일단 요거 불 끄고 뭐야 왜 위에 맞추고 있었는데 바로 옆에 끄고 넘어갈게요. 자, 아까 저기서 여기로 넘어온 거고요. 다행이다. 일단 보물상자 먹어줄게요. 던전 아이템이 나오나요? 폭탄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중간 보스가 아까 그 큰 방이 중간 보스였나 본데요. 일단 여기 나가서 뭐가 있는지만 보고. 스위치네. 이제 2층까지 올라갈 수, 편하게 올라갈 수 있어요. 일단 여기 뛰어내려서 스타트가 제일 오래 걸리죠. 그나저나 지금 방패가 없어서 아쉬운 상태고요. 여기다가 내려주고 뭔가 팔것 같아요. 방패가 없구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때려주죠 뭐. 필요 없어요. 다음 녀석. 너는 방패파니? 5K 10루피. 괜찮은 것 같아요. 데크 씨앗이 새총룡이 아니었나요? 잘못 이해했었나? 왼쪽 녀석. 됐다. 꽤 비쌌던 것 같은데. 30개 40루피 그냥 사죠. 새총이 가득 찼고요. 이제 1층 내려가서 그나저나 여기 위험한데. 위험하죠. 이쪽은 뭐지? 별거 없어 보이긴 하는데.
일로 넘어왔었나요? 어, 씨앗을 얻었습니다. 비싼 돈 주고 샀는데. 대충 위치 아, 기억나요. 뜨겁합니다. 어? 왜 안 굴렀지? 원했던 곳은 이곳이 아닌데. 멀리 던졌네요. 이런 야야야야야 주먹 풀어. 안돼. 어, 살았습니다. 이런 진짜 죽을 뻔했네요. 하트를 구하러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거의 끝내놓고 죽기에는 아깝죠. 죽을까봐 지금 걱정이에요. 이쪽으로 뛰어내리면 되나 본데요? 그나저나 하트가 없어서 큰일인데 일단 여기다가 폭탄을 왜 거기다 놨어? 아이고, 또 잘못 놨네요. 여기 눈에다가 하나? 반대쪽 눈에 또 하나. 이런 화면이 안 보이니까. 어디 들어간 거야? 어, 떨어졌다. 자, 입이 열렸고요. 이제 안쪽 방으로 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나저나 하트를 어디서 수급해야 되나 걱정인데. 응? 뭐라고 써있네. 아, 쓸데없는 소리네요. 이미 했죠. 이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보자. 항아리가 있거든요. 하트 안 주나요? 이런 용기는 없네. 그럼 괜히 온 것 같은데. 도마뱀 없죠?
하트 하트. 아까 먹어서 없네요. 이런 진짜 죽을 위기인데요. 일단 시간도 그렇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